저희는 2014년 4월 16일 그 이후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7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지금 그 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대통령이라는 글자 떼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가장 앞장서서 끌어내려 버릴 것이다. 박근혜와 이 정부가 존재하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영원히 가려질 것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기에 당장 당신은 내려와야 한다. 사령정권 몰아내자. 사령정권 몰아내자. 사령정권 몰아내자. 네. 민중총국을 위해 선사하자. 박근혜 최순실이 종횡무진 국정을 농단한 지난 4년 참으로 많은 참극이 벌어졌다. 헌법 파괴 국정농단의 몸통을 발본 세공하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선퇴진이다.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농락당한 국민 집권을 국민의 힘으로 되찾자. 1% 권력과 자본이 아닌 민중의 단결된 힘이 부당한 역사를 바꿔왔음을 보여주자. 박근혜는 하야하라.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다.